본인도 보내셨다는데 시에서 뭐 의사 분담도 만나고 분담금 만나고 공문 보내면 되는 거야. 그 분담금 공문이라고 있나?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있는 대로 뭐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이제 그 이사 구성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양쪽이 이제 제가 이제 회장님은 시장님은 초대회장 초대했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들은 저쪽 생체 임원 이쪽 임원 다 받아주는 걸로 해야 하니까 90명 다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90명이면 다 양쪽이 다 오픈해가 현직 구성을 다 받아주는 걸로. 그래가 이제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임원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회적으로는 기존에 400 부회장이 인사가 150만원. 예, 좀 더 연락 드릴게요. 그 저쪽에는. 예, 지금, 예, 얘기 중이라서, 예. 이사들이 30만원. 30. 예, 그래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서로 해왔었거든요. 예, 해왔었다가 통합을 하면서 통추위에서, 예, 부회장은 잠정적으로 500, 예. 의사들은 잠정적으로 200 하다가 끝까지 이제 잠정적으로 의결이 된 상황이고, 예. 그래서 양쪽에 이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접수를 받아라. 예. 그래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체육기는 과에서 이거는 통합주진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순 회장님이 의장이 돼가지고. 그 지금 현재 이제 양쪽에서 그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걸로, 노민체전이 있어서 노민체전 이후에 논의를 하자. 의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취해서 듣는 공문 내용 좀 볼 수 있나요? 그 내용은 뭐 통추의 의견 사항 해가지고 나온다고. 예, 그 의견, 뭐 저거, 공문으로 저거, 분담금 얼마 해락하는. 해락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를 수가 있으면 상관없네요. 이게 공문을 봐야 될 사항. 통추위에서, 처음에 통합주진위원회 하면서, 일단, 이제, 500만원, 부회장은 500이고, 이사들은 200만원 정도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이게 뭐, 이사에 이제 새로 이제 임원, 이제 이사가 구성되면, 그 자리에서, 뭐, 1000만 하든지, 100만 하든지. 그거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내가 궁금했던 게, 그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어차피 이사 구성이 되고, 주진위원회 구성이 구성돼서, 현재, 요 원래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있던 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사진이 거의 구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럼 그 이사진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해갖고, 이사 정식으로 발족된 다음에 이사 분담금이나 저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총 통합, 회의를, 이사회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아직 첫 이사회는 안 했죠. 네, 안 했죠. 안 했고,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게 뭐, 차이가, 장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한번 논의를 했는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좋겠어요. 네, 논의를 했는 내용. 논의. 그래, 이제 대략 무슨 단체든지 분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대략 이 정도 이제 안을 만들어 놓고 의사를 다시 물어봐요. 그래, 나는 이 정도 내는 데 대해서 할 의사가 있다 없다. 그 의사를 물은 회의가 언제였죠? 그 뭐? 그리고 금방인 하지만 아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양쪽에 이제 이사를 통합을 하면 최소한 분담금이 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했는 내용인데,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9분이었나? 예. 통합추진 9분이었나? 9분들만 모여서 했는 내용인데. 예. 이사회가 아니죠. 아니죠. 이사회가. 그런데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우리 제가 어떤 잘못된 거지만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소한 요런 돈으로 모아야 그렇지.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을. 그러면 그 통추위 그 위원들 명단 알 수 있나요? 어제 다 받았어. 그거 받았어요? 네. 난 못 받았어. 그거 그러면은, 그 날짜가 언제 그 회의가 있었던 거지? 그 통추위 구인 회의가? 했는 자료요? 네. 그런 자료를 보면 있고요. 네. 그럼 이게 통합추진위원회 관련된 내용은 저희 쪽이나
행정 쪽에 가서 질문하는 거다가 네. 그 진행 자체를 과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시에서 했는 거라서 시에 가면 여기 자료가 뭐 다 했었습니다. 시에서는 그 자료를 안, 그 공개 안 해주시라고 했던데. 그래요? 예, 그 자료를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고 사실 이게 없었던 단체가 아니고 있었던 데가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게 예. 서로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예. 도에도 도 체육진흥과에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주관을 하면 생체에서 기분 나쁘고 예. 생체에서 만약에 주관하면 서로 이제 서로가 네. 서로 뭐 흡수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서로의 표현들이 생길 수 있으니 네. 관에서 이걸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네. 이걸 했거든요. 생체랑 네. 이제 대한체육회랑 네. 모여서 주도를 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도에는 네. 도체육진흥과에서 주도를 했고 네. 그다음에 꿈이시는 꿈이체육진흥과에서 이승국장님이 의장 대회에서 추진을 했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군데는 통합되죠. 예. 이게 중앙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더라고. 중앙이 통합되는 바람에 통합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시도 논의를 봤을 때 군대는 통합되죠. 정확히 자료를 뭐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예. 뭐 10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다 돼가는 세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는 세금 중앙 전국이라는 게 도단이잖아요. 도단이. 도단위는 거의 다 아니겠죠? 거의, 아니, 시단이죠, 시단. 시나 군단위, 체육회가 있는데. 아, 시나 군단위? 네. 시나 군단위도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됐는데, 네. 내부적으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서로가. 모르는 데도 있고, 된 데도 있고. 군단군 얼마나 되는 거냐? 뒤에 이거 나왔어요. 아, 보안이. 여기 보안이. 이게, 이게 이제 구미시 통합 통치에 되는 예. 논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 회의 내용이겠네, 이게. 네. 의사 발언권이나 그런 회의록이 아니고 자료도 있네. 그럼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얼마로 정 얼마다 가는 건 공무원들 직접입니다. 그게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면 예, 예. 이 추진 자체를 예. 시에서 하니까 얘들이 예. 못 맞추잖아요. 생계도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 기준으로 이었거든요. 그 뒤에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도에서 하는 거라서. 근데 3월달 이거 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작품을 3월달 마무리 지으려 했기 때문에 다 됐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1월달 상황은 총회 창립 총회 개최한 데가 정도 수준이니까 나머 우리 경북도 했거든요. 3월달에 1월달 기준으로 그 정도면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서 안 놔주는 거예요. 시군은 다르죠. 시군은 또 밑에 조절 또 내려가죠. 이거 본래 안동인가가 원래 통합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 행사가 오기 전에 안동 같은 거가 생차하고 국구분이 없고 남은 문제로 국구가 없는 데도 있고 네. 작은 시군은 그게 구분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큰 데는 다 구분 다 돼 있습니다. 남은 것도 돼 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뭐, 업무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이 사진 선정에 대해서는 보유부는 시장님이잖아요. 이사 구성하는 거를 네. 그 임명권이 임명권이 예. 네, 맞습니다. 네, 대의원총회에서 시장님한테 위임을 했죠. 첫 창립총회 할 때, 통합 창립총회 할 때. 이사 구성에 대해서는 위임입니다. 네. 전화를 한 거, 이 금액에 대해서, 뭐, 이사 분담금에 대해서 각자 사장님들한테, 위원들한테 전화를 한 것도 직원입니다. 네. 이 지금 이 추진 자체를 네.
그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당연히 거기서밖에 못 하죠. 저희들이 만약에 물으면 네. 뭐 저희들이 또 체육회적으로 네. 우리가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생체는 우리가 못 묻잖아요. 서로의 네.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네. 분담금이 이게 확정된 분담금도 아니고 네. 저쪽에서는 또 생체는 생체대로 또 생각이 들고 네. 저쪽에서는 이쪽대로 생각이 들건데 예, 네. 한 네. 10분 뒤에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역할이 네. 이제 반주도로 네. 하고 있고 그 이사회를 해서 그걸 이제 뭐 많다, 적다, 이만 필요하니까 이만 저만 해야 되지 않겠네. 그런 이제 그 이사회 할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네. 현재는 200원 정도, 250원 정도. 통주 여기에 내용이 네. 의논을 한 게 서로 간에 5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안을 잡은 거죠. 그렇죠. 안을 네. 이제 논의를 했던 네. 결정사항은 아니고. 결정된 내용은 아니죠. 정상으로는 사실 요에 지금 전화했을 때 이 생체하고 거의 지금 인구는 비슷비슷하잖아요. 부회장부가 네. 부회장이 체육회가 좀 더 많고 이사진은 생체가 좀 더 많죠. 아니요. 현재 생체가 부회장이 더 많을 거예요. 생체가 부회장이 더 많아요. 생체가 그 읍면동 회장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네. 많죠. 이사진도 더 많죠. 네. 한 하실 분들이 아마 그렇죠. 하실 분들이 나 지금 그걸 묻고 싶은 얘기. 하실 분들이 안 맞아요. 하실 분들이 비율로 봤을 때 저 금액을 내라고 봤을 때 이제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하겠다고 다 봤음 비율이 있는가 현재 나와 있는 게. 그거는 저희 쪽은 대체적으로 없으니. 예. 저희 쪽이 사분들은 전체 쪽은 잘 모르겠고 체육회 쪽은 우리는 거의 많이 다 들어오셔야 하니까. 거의 다 들어오셔. 네.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이게. 예. 뭐 이게 자기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개념이 이제 좀 생체랑 에디터랑 네. 이때까지 해온 개념이 좀 다른 게 네. 이제 에디터 쪽은 뇌 운동보다는 좀 돈을 모아서 후배들 양성하고 학교 체육도 밀어주고 이러다 보면 돈이 주머니 돈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생활 체육회 쪽은 네. 자신 그러니까 뇌 생활 하면서 운동하는 그룹 이해를 하시면 거기는 굳이 큰 돈을 안 했어도 예.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직원 월급이라든지 이게 분담금에서도 된다고 해야 되고 시의 보조금이 다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행사 같은 경우는 계속 중복 지원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맨 중복 지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하나가 합쳐진다 하는 그 행사가요? 예. 저쪽도 있고 이쪽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같은 행사를 한번 치르면서 보조금은 따로따로 지원하는 거죠. 생체 그건 내가 취재하다 말하면 뭐 이렇게 말 아니 한데 우리 쪽에서 인사하고 저거 하는데 생체 저는 저대로 200인가 300인가 500인가 뭐 나가고 여기는 뭐 전총 지원금 얼마였죠 그때 조금만 있는데 그거 나가는 거 중복 지원 때문에 맨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같이 행사하는 거 같은 단체가 같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체도 같이 하는 단체 있기 때문에 근데 행사 자체는 구분이 돼야 돼. 어떤 중복적으로 때문에 이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제 하나로 위에서도 결국 이게 합쳐진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중복 지원 문제가 돼서 통화를 하셨습니다. 위에야 어차피 단체가 두 개니까 하나로 통화해서 뭐 운영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표현들 했으니까 중복 지원 문제 때문에 원래 모든 행사예요. 하나의 행사예요. 이게 두 가지 같은 중복 지원 문제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그때 그 회장님 취임하기 전에 취임한다고 바뀔 때요 국장님 취임하려고 바뀔 때 그걸 취재하다가 누가 말이야 회장님 취임하는데 확인했고 국장님 취임하는데 그것도 걸썩거린다고 조금만 참았다 취임 끝나고 나서 취재하라고 했던 게 제가 지금 현재 중복은 뭐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클라이밍대회 말씀을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면 네. 경북대회 보면 엘리트 쪽에서 했고 그렇죠. 해피장기는 이제 네. 그거는 뭐 몇백만 원 받아가 이제 그럼 네. 시에 관련된 대회고 그건 달리기 대회라면 똑같이 볼 수도 있지만 참가 선수라든지 성격은 좀 다른 겁니다. 네. 같은 대회를 이중으로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 받고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같은 대회를. 같은 대회는 그 두 개 중복이 됐더라고요. 저쪽에서 생체 잘못인데 네. 두 개 중복이 됐더라고요. 지원금 나왔는 것도 똑같이 나왔고
같은 걸로 종목이 돼 있더라고. 그래갖고 친절히 갔는데 말린 사람 다른 사람 아니라 저는 전임 국장님이에요. 전임 국장님이에요. 그래서 뭐 국장님 취임 다시 바뀌는데 저희 그만두고 나가고 바뀌는데 괜히 그 사람 명문적인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기니까 조금은 참아달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그만뒀었어요. 국장님 전임 국장님이에요. 그게 아니라 행사 후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과 정전도 이런 게 없어요. 볼일 없어요. 같은 데이랑 같이 통받아가 보충받아 한다는 건 맞는데. 예. 예. 맞아. 예. 예, 예. 오, 오늘 본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때문에 했는데, 무슨 얘기였다. 중복 얘기를 하다가 중복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했는데 주제를 좀 지금 이사님들이 네. 하시고 하신 분들만 이렇게 네. 여러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비율은 얼마나 저쪽은 생체는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비율은 이사님 생체에 네. 제가 사실 취재 들어온 거는 여기서 취재 들어온 거는 취재하기 시작했는 거는 우리가 이 생체 쪽에 사람을 물론 시장님께서 인명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강요 그거는 금액에 대한 금액을 부르면서 강요로 일방적으로 전화가 왔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노회사 오병원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이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왜냐면 그리고 그것도 사실 위험한 건 부분이야. 이 저건 그거 금액이 딱 정해지는 거는 중추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이사들한테 그거를 먼저 강조하는 건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할 부분인데 안은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건 있습니다. 안이라는 거예요. 안은 나올 수 있지. 이게 연간 예산을 그러니까 신규 예산이면 되잖아요. 신규 예산이면 말이 맞아요. 신규 아니 신규 그전에도 신규 말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연장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인데 예산이 어차피 우리 분담금이 확보가 안 되면 보조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조금 확보는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단체 회사 6천 6천씩 받고 있어요. 근데 자 원래 100만 원 내고 저쪽에 50만 원 내고 회장들 부회장 내던 거에서 유지가 되던 게 통합되면서 그 돈으로 부족해서 안 된다 하면 그거는 먹여 살림을 잘못 사는 거잖아. 인건비 오히려 통합되면 줄어야 되는데 인건비 면에서 줄어야 되고 아니 사람이 줄면 줄겠죠. 그렇죠. 사람이 안 줄거든요. 네. 안 줄어도 안 줄면은 또 그대로 그 비용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 게 합병돼갖고 오히려 회장 한 명이 사라지고 당연직 당연직 어차피 월급 안 받게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상임 부회장도 월급 받게 상관이 없고요. 추진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었기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네. 없었습니다. 그건 없는데. 그럼 없었으면은 두 개 합쳐준다고 해서 다른 변화가 있는 게 아닌데 직원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 분담금 갑자기 늘려야 될 만큼 저래 확 대폭 그것도 조금 이거 양쪽 다 대폭이잖아. 체육회도 대폭이고.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예. 뭐 취재 떠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예. 어떤 모임이든간에 예. 그걸 뭐 돈을 마무다가 예. 이거 뭐 개인적 모임에 들어가면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진짜 취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쭉 체육회도 살림을 살고 있고 그렇죠. 쭉 살림을 살고 있는데 예. 통합하면 뭐 줄어야 되지 왜 늘어나냐 이런 예. 부분도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면적으로 예. 몇 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계라이 초안 또 잡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결정은 첫 이사회 했을 때 인원이 만약에 이분들이 30명이면 그렇죠. 많이 늘어날 거고 예. 돈이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조금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본인은 필요한 돈은 경비를 뽑아가 한해 운영비를 뽑으면 돈은 정해져 있는 거지만 예.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좀 분담금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거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통합 추진의 대략의 가상의 안을 잡아놓은 거고 이제 그 뭐 전화 받으신 분은 또 뭐 불쾌하게 받았을 수도 있는데 서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아닌가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잘못 사용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기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정은 이사진들이 다시 원 이사진들이 있었으니까 이사진들이 모여서 결정되고 나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갖고 지들이 뭐 구조를 못 내고 못 하겠다 하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갈 수도 있죠. 지금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렇죠. 지금은 이사회가 안 열렸다는 거지. 현직 이사를 강제 해고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아니요, 그거. 아무튼 해임시키는 거는 마찬가지고 통합이라는 의미에서. 해임시키는 거. 그 돈 안 내려면 니 나오자마자 가야지. 쉽게 표현하자면. 그 돈 안 내려면 미리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열기도 전에 이 금액 이라는 걸 결정해갖고 이 금액 안 낼 것 같으면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아씨 난 그 돈 내고 못하겠다 하는 거는 떨어져 나가라 소리잖아. 그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거든. 네. 그죠? 그것도 관변단체에서 관변단체에서 보조금 관변단체에서 이 정의식 룰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도 아무 놓으면 뭐야 갖고 이사회에서 이사회비가 결정돼 갖고 이 아는 집이 300만 원에 나왔다 200만 원에 나왔다 이거에서 맞나 안 맞나 해서 이사 결정이 나갔고 결정 나서 그 결정 났는데 다수기를 위해서 결정 났는데 나는 못 내겠다고 하고 나가마 별 문제가 아니라요. 그죠? 그게 원칙이지. 근데 기본 이렇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죠. 기본적인 안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안을 만들 수 있죠. 네. 기본 안을 만들어서 이사를 결성해 놓고 그때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 현직 이사로 이사들의 저 기득권이나 인정을 해주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오픈돼 있지 않나요? 오픈돼 있는데 이사회가 아니고 지금 300, 200만원 내고 들어올라 안 들어올라 의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의견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사회 할 때 저 지금 안 한다고 한 사람들 다 참석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사회 할 때 지금 안 한다고 한 사람들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지금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예. 지금. 아니 지금 전화해서 물어봤는 게 의견을 네. 물어보는 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아씨 나는 데려가서 안 한다고 한다고 사람인데 이미 떨어진 거잖아. 순번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어떻게 결성되는지 솔직히 잘 결성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있어야 되고 대우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일반 사조직 조그만한 기관단체도 아니고 관변단체 중에 국민 관변단체 중에 최고 아닙니까 최고. 예산은 제일 많고 최고의 단체에서 이 순리를 어긋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리는 이사들 여태껏 이사들 해오면서 공헌도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된다고 해서 강제로 줘야지 200만 원 안 내면 못한다. 그 전화 받고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 200만 원 또 못 낼 사람도 없어요. 이사하던 사람들이. 그래까지 전화를 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 녹음 나중에 저 기사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가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하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이유가 없지.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가안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하면 몰라도. 근데 또 다 본인도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제 뭐 저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전화 와갖고 두 번, 세 번씩 전화 와서 200만 원 하긴 했는데 250만 원 할지도 모르는데 300만 원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하랍니까? 하지 말라 소리지 하라고 소리입니까 그게. 강조해서 저걸 빼는 거잖아요. 딱 시킨 거잖아. 그것도 그런데 그건 떠나서 뭐 했든지 말든지 관심없어. 그거 했든지 말든지 뭐 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순번에 순서가 이 안은 만들 수 있어요.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안은 만들 수 있지만 결정권이 아니고 결정이 아니잖아요. 이 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 통합 다 뭉친 총회를 시켜서 자기들이 200만 원 통과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사회 통합에 이사회 의결권에 의해서 뭐 3분의 과반수에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200만원을 통과됐는데 내가 못 내겠다 하면 나가면 돼. 그때는 불만 있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0만원 결정될 수도 있다. 내가 할래 안 할래? 의사를 물어본다 하는 거는 이미 하지 마라 할래 말래 결정을 하라 하는 거잖아. 근데 본인이 아직 이사 결정 뭐 이사회가 안 열렸는데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자체가 그 표현을 그렇게 했는가요? 예. 근데 이제 안이 나왔으니 뭐 본인 의사가 어떤냐 저희들도 이제 대략 다시 하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시 하랍니까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아니 이제 이쪽 안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아니 통합을 하면서 그렇죠. 그만두실 분도 뭐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두실 분도 그만두실 겁니까? 이사회를 계속 하실 겁니까? 본인 의사의 문제래요. 99명의 이사를, 이사를 다 합치는 조건이 99명이지 않습니까? 네. 다 양쪽 다. 네. 다 들어오는 조건에서 첫 총회는 다
제시해서 참석 안 해서 탈퇴되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것도 탈퇴되는 거 참석 안 해서 탈퇴되는 건 본인이 요날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의사를 밝히면 저 참석해서 의사로서 의견을 밝히라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한다든지 저 본인 의견권을 포기한다든지 포기 안 해야 된다든지 그랬으면 순서가 맞죠. 그런 추진 과정에서 모르겠는 뭐 전화 받는 분이 어디에 받을 때는 하신 분이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양쪽을 다 오픈해가 예. 참여를 묻는 거고 그렇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사전 작업을 들어가는 게 문제죠. 이건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사전 작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다 누구든지 지금 이 부분은 결정된 거 자체도 이사회 결정이 안 났는데 결정된 것도 누구는 들어오고 그 돈을 넣을 건데 그러지 마라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 돈을 넣을 건데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부터 해석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 오픈되어 있고 생태도 네. 많은 사람이 좀 들어야 되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가장 불협화음이 생기는 게 이거는 그냥 취재하고 별개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시장님이 옮기는 국장님께서 괜히 시장님이 옮기는 국장님은 이 단체에서 체육회란 단체로 단체 이 좋은 관변단체에서 괜히 시장님 사조직 만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도지사가 이제 체육회에서 전화한 적 없는데요. 아니 그래 시에서 전화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뭐 표현이 서로가 이제 대분이 상해 수 있겠네요. 그래 이거는 이 관계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이 관계를 떠나서 사적으로 얘기하자면 취재 관계에서 그건 내가 그걸 했는 거지 기사 뭐 지금 그랬냐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 취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재는 그런 얘기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공무원이 직접 받는다고. 공무원이 직접. 그건 아까 여기 말씀대로 공무원이 직접 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 상황도 맞다 치고. 근데 내용 자체가, 의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모든 단체가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회장은 최고의 의결권을 가졌을 뿐이지. 이사회에서 통과된 거라 결의해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미 이사회 보고 이사들 보고 사전에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사 도어도 마찬가지 이사가 기존에 합시다 해서 네. 기존 이사들 다 들어가진 않았어. 다 들어가지 않았지. 아 근데 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도어는. 돈은 35명이 이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선별해서 받는 거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체 이사회 전부터 이사회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처음부터 의사 후로도 알아서 제일 뜯기고 하품만 먼저 이사회 처음에 이제 이사회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돈도 잘못했니? 돈도 아니 그 수밖에 없는데 이미 참석해서 나중에 나갈 사람들 이사회를 열어놓고 아니 너희는 인원을 준다니까요. 이들도 그렇고 사실은 양쪽에 임원들 일괄 그 사퇴를 받았거든요. 네. 사퇴하던데 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국민은 성추위에서 이제 추진하기를 기존 현직에 사퇴를 받았어요. 사퇴 동의서 다 받았어요. 동의서 받았어요. 지금 장단적인 부분 지금 장단적인 전부 다 사퇴하고 동의. 예, 저희는 다 받았어요. 저쪽으로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그렇게 사퇴도 자유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마지막 그 해산 총회 할 때 해산 총회를. 회사 총회를 했으면 회사를 했으면 이 단체 자체가 없는 거죠. 없지만 업무는 봐야 되니까 사무국만 남아 있는. 이 업무 거죠. 자체도 없는 거예요. 사무국. 근데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하서는 일을 안 하서 없죠. 통합 단체 없는데 무슨 일이에요? 근데 아니 이제 그 체력 결정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보는 걸로 돼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그렇게 내놨어. 위에서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통합 안 되면 안 되죠. 통합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이요? 네, 그, 무조건이 안 되면. 아니 그거 없으면 무조건 안 되면 어떻게 돼? 정부 지침 사항이라서 안 할 수 없어. 정부 지침. 정부 지침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단체 지침. 아니 정부 지침. 아니 각 단체들이 통합 안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단체 못 하지만 체육회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안 하면 뭐 도민 체제, 민정 체제 아무 다 배제될 수 있겠죠. 그냥 뭐 도에서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단체로 그냥 도에 보조금 사업도 못한 거고 아무것도 이제 지원받는 것도 그 이런 거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럼 자체적으로 이제 무조건 운영해야 되고
그럴 수. 그게 제일 안 좋은가? 소리도 안 나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육상연맹이 지나서 생겼대 그쪽이잖아요. 통합 안 된다. 근데 원래는 4월 30일까지 지침 내려왔어요. 통합하라고. 통합되고 안 되고 그런 데 뜻이죠. 통합 안 되면 이제 관리를 못 하게 되죠. 통합에 승본 잘못했다는 거죠. 돈 말씀드렸지만 네. 돈은 얘기할까 뭐 국민 얘기. 아니 왜냐하면 그거 경보에 대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야, 35명밖에 줄였다면서 그거 줄였는 것도 잘못됐다. 아, 줄인 거 잘못된 거 위에서 지침이 그 대통령 영어로 내려왔다니까. 네, 대통령 영어로 내려오는데 대통령이 잘못됐네 그러면. 그 대통령 잘못했겠죠. 대통령이 잘못돼서 그 영어를 지킨 사람이 잘못됐지. 그건 밥 그거지. 실행하는 사람이 지금. 근데 그렇게 좀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를 한정적으로 해라 뭐 이런 네. 내용인데 그걸 이제. 그거 지금 국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니요, 그건 이제 밑으로 이제 돈까지는 복사돼 네. 있었고요. 네. 밑에는 다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풀어준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자유를 맡겨, 그러니까 도까지는 픽스해라. 왜냐하면 그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할 때 대의원 자격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픽스 문제는 수명이지, 됐다 가는 거지. 없는 수명이 삼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냥 거기다 딴지 거는 거지, 딴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어? 그걸 잘 자세히 써야지. 통합 문제도 우리도 통합하라는 거지. 통합 문제에서 이게 승부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과장님, 여섯 분. 아유, 여섯 분. 과장님, 여섯 처음 뵙네요. 아, 예. 어쨌든 들어갈 때마다 한 번도 못 뵙대. 제일 바쁘신 분이세요. 여러가지 그 제가 드렸던 예, 예. 그거 때문에 지금 예. 그 회의록 어제 그 뭐 공개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물어보겠는데 그 회의록 그러니까 요 회의 했을 때 여기까지 1, 2, 3회 통합 했을 때 관련 이제 회의록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 여기도 붙어 하니까 이제 요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리 와서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야. 회의록 관계는 핑퐁 회의록 이제 올라가고 싶은데 그쪽에서 봤고 이쪽에서는 누가 있다고 핑퐁 지금 공이라 공 분당금 문제는 뭐 어차피 네. 사무국이야 이제 운영이 되고 필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그다음에 11호 전체 다 그 11호 그 사무국 운영을 다 할 수 없거든 그냥 그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일부가 이제 분담금 갖고 이제 사무 운영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사무의 필요한 경비가 판단이 되고, 그럼 또 인원하고 이것도 실제 우리 그 오분의 이사에 보니까 78세가 한 분이 72세인데, 예, 나이 좀 많. 그 생체 쪽에 이제 이사로 계신다고 해가지고 체육회 통합체육회 이사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분들 분담금 문제를 정확히 물어봐. 신청을 했다. 나중에 분담금 문제가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 그만. 사실, 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확실한 고지를 해줘야 되고. 그, 통추위 때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 사무부 운영하는데 이놈이 어느 정도가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분담금이 돼줘야지만 사무부 운영이라든가 하면 되구나. 하다. 그래가 그때도 협의사항도 없고 있다 같습니다. 그게 참 궁금한데요. 통합되면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통합되고 시장 보조금은 일부는 계속 나가죠. 보조금은 똑같죠. 예, 보조금은 나가는데 두 단체 걸 합했는 그럼 이거 못 나가죠.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그 의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예산 모든 의결을 그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지금 두 단체가 만약 여기 6천, 여기 6천을 받고 1억 2천 아닙니까? 통합된다고 해가 1억 2천이 나를 안 됩니다. 어느 한 단체에서 인원을 따라갖고 보조금에 맞춘 거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은행 지원금도 있지만 거의 행사 지원금이죠. 행사 보조금 맞죠. 행사 보조금이라고 하는 행사 보조금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통합이 되면 이때까지는 연합회장배도 있고 시장배도 있고 보협회장배 있고 시장배가 있는데 이게 한 단체로 통합이 되면 내 대회가 두 개 대회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 주는데 왜 분담금은 더 늘어야 돼? 분담금하고 오르는 관계였어. 아니 운영비를 보태기 위해서 대그거는 분담금에서 대가 아니 그건 전혀 없는데 운영비에 보탬을 달라고 지금 한다고 오히려 나는 아까도 아 운영비 가는 거 사무 운영을 그러니까. 그 말한 게지 아까도 걔한테는 우리 그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그 보조금으로 대해서는 줄어드는 만큼 그 자부담도 줄어들기고 장단금에서 그거는 나도 되게 터지도 보조금이 줄어드는 사무 경비가 더 늘어나야 돼. 왜냐면 기존 고객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부담도 예. 줄어들고 예? 자부담 부분도 대회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어요. 아, 대회과는 관계없는 거죠. 아니, 이거는 대회과는 관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대회는 대보조금은 우리 시비 보조금하고 예. 자부담 가는 거 그 협회에 따라 받는 자부담이 예. 있어요. 참여하는 예. 그거지. 그 이사 부회장들 그 분담금 갖고 그 대회에 지원해준 그건 없어요. 질문을 좀 끊겠습니다. 질문 하기 전에 자꾸 끊기니까 질문 하기 전에 끊기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가 대회하는 거 별개잖아요. 예, 별개죠. 별개고 운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 행사가 더 줄어드는데 행사가 줄어드는 행사 사람 관리 운영도 더 줄어들기고 관리하는 게 대회 하나가 줄면 얼마나 하나만큼 관리 운영하는 그 비율도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줄어드는데 그건 뭐 분담금을 많이 받든지 말하지 말고 관심 없어요. 그건 아, 대표님 생각이 그게 맞는데 네. 지금은 두 체육계 통합이 되면서 지금 예. 승계를 다 합니다. 예, 그렇죠. 그 직원을 어디 뭐 중간에 그렇죠. 그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생체 있는 예. 그 지도자 선생이나 예. 간사라든가 예. 사무국장이나 예. 이런 것 같이 승계가 다 되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월급이라든가 운영이 예.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똑같이 되는 상황이고 예. 대액하는 거는 대액의 숫자만 좀 줄다 보이지. 그렇죠. 그건 별개의 그 예산을 갖고 예. 추진하는 사항. 그렇죠.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예, 그거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 그 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도 똑같은 비용으로 이사회비로 예. 여기는 여기가 100만 원 저희가 30만 원이었나? 그 뭐 그래 그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두 개를 합치면서 갑자기 체육회만은 늘었다고 그 저도 저 뭐 생체로 하면은 저희 아, 네. 다섯 배 이상이죠. 여섯 배, 일곱 배네. 7배가 늘 정도로 운영비가 늘어나는 그게 이제 생체 통합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체 쪽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특히 뭐 분담금 가는 게 그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없었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 분담금도 전에부터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 사무국이 그러고 월급도 그러기 하면 이게 5년 이상 동결을 다 했거든요. 네. 그 우리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그 다른 시군하고 예. 대비를 해보면 우리가 한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2분의 1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에 물론 그 해야 되지만은 사무국 통합을 되면 이 분담금이 우리가 그 일거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런 똑같이 그 아직까지 그 통합 예. 그 사람들 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운영은 하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지만 사무국도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다 그래 판단을 했고 그래가 통주일 때 그게 협의된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솔직히 예체 뭐 대표적인 어디든지 체육회에 간부 임원직 나면서 임원직 하려고 돈 더 내는 거야. 더 내든지 말든지 돈 와 있으면 많이 내면 좋지 뭐. 많이 내는 거야. 관심 없다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결이라 하는 거는 이사진이라 이게 새로 처음부터 구성되는 단체가 교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있는 단체가 합쳐지는 건데 그러면 통합 이사회가 열려갖고 이사회에서 이게 안건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통과돼서 안건이 요래 안이 발의가 됐다. 해갖고 이사회가 열려서 해갖고 거기서 돈 못 내고 내기 싫고 안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더라도 아까 국장님한테 충분히 한 얘기인데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게 순번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통과해갖고 낼래 안 낼래 가 아니 내고 이사회 할 거냐 그거는 이게 우리가 통추위에서 거론이 됐던 사회 통추위까지 이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차피 이 단체는 이사회가 이사회가 아니 이걸 그 어느 정도의 그 이사회도 지금 네. 확정된 이사회가 이사회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이사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이사회 인원이 아니고 네. 이사회를 네. 이제 그 시키면 상임총회 했기 때문에 그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상임총회 해가지고 회장은 선임돼 네. 만약에 좀 추대를 한 식으로 이제 네. 선임됐잖아. 회장은 네. 선임되고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이사 선임 권한을 네. 그 창립총회 당시에 위임한 네. 회장한테 그리고 시장님한테 네. 근데 다 위임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대의원들 뭐가? 대의원. 대의원들. 대의원들. 지금 통합된 대의원. 아니 그게 그게 지금. 지금 말씀해. 예. 금방 말씀해. 어필해. 예. 어필가 있는 게. 아니 총회 가는 거는 이사들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총회는 그러니까 이사들 오면 대의원을 가고 하거든요. 대의원께네 우리한테 통합 총회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합 대의원은 해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대의원은 대의원 통합된 대의원 통합 예. 통합된 회장하고 읍면동 예. 회장하고 이렇게 예. 그 이제 규약안을 만들 때 예. 초안 만들 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대의원을 그렇게 예. 결정한다고 예. 그래서 예. 그거 좀 해볼 수 있는 그 규약안이 그 규약안을 규약안을 예. 통해 총회했던 내용 우리 총회 회의로 보려고 보자 그 것도 그렇지. 회의 자료 한 개를 예. 찾아가고 오늘은 제가 찾아가지고 예. 회의 자료 총 회의 자료 찾아 예. 찾아가지고 어디에 있는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저기 우리 그 니라님 그 표현한도 무슨 건데 그 뭐 막 대응으로 숫자가 저번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대화관을 제가 보자했는데 못 주신다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못 주신다 하더라고. 다른 회원들은 회장 회의할 때 다 나눠줬으니까 그거 가서 받으러 가더라고. 그래가 그것도 달라고 해왔거든. 그것도 하나 받아달라고. 그래 뭐 하냐 뭐 우리 어차피 의결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차피 그 앞으로 그것도 아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청년이 말씀드렸는데 못 주겠다 하더라고. 여기 가서 받든지 뭐 저렇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나눠줬으니까 가서 받으러 가더라고. 교회관 그 어디 있으면 그 교회관이야 어차피 의결된 상황인데 그 대의원 강당은 이제 우리가 읍면 동의 그 지역회장이 대의원자거든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각 우리 종목별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공동이나 통합된 회장들이 이제 대의원이다 합니다. 그분들로 구성이 된 총회가 개최가 먼저 된다. 그 구성, 그 총회에서 회장을 초대하고 임원 선임의 건을 이제 회장한테 이름을 했단 말이다. 그래서 이제 회장 이름을 낳게는 또 회장님이 다 이래 선임하려고 해도 그 임원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임원을 선별 그 선정을 좀 하도록 그 얘기하고 계시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임원 선정 위원회를 이제 그 안에서 하락하면 이제 사전에 뭐 분담금 문제도 어느 정도가 알고 계셔야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희망을 하시고 이게 해야 될 때는 한 번 더 절차 거친 느끼고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분담금이나 이런 거는 최종 이사회 결정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죠. 이사회에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사회 참여해서 거기서 발의한다. 안건은 그렇죠. 있지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그렇죠. 나중에 결정은 난 거기서 다 근데 미리 다 걸어내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지금 전화해서 다 걸어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화는 다 걸어냈다기보다는 그걸 알고 계시는지 네. 그걸 이제 한번 국회에서 네. 최소한 요 정도는 분담금을 내야 되지 않겠나 했는 안을 지금 99 양쪽에 다 오픈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이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뭐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의사타진을 좀 해보고 네. 그러니까 참여의 의사 분명히 밝힌 분들 모셔가지고 네. 저도 이사를 하려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뭐 다르고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기분이 상했는지 뭐 어쨌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천만 원 나면 좋지. 천만원 내서 운영 잘하면 좋지 뭐. 기아에 뭐 크게 좀 행사도 더 크게 하고 동네 행사하지 말고 동네끼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을끼리 왔다 갔다 하는 행사도 말고 좀 크게 하고 돈 많이 내서 하면 좋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근데 아 분담금 내서 그런 데 쓰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 데는 쓸 수 있다고 쓸 수 예, 있다고 돈이 많으면 그렇죠. 뭐 기원이 쓸 수 있다고 쓰면은 좋지. 예, 예.
그런 명망 당연히 좋지. 근데 성분이 틀렸다 하는 거지. 다 얘기하는 거는. 근데 또 저도 지금 일하는 입장에서는 또 지금 저도 여기서 그냥 주장을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기사도 어차피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쓰면 되는 거니까 글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자 하는 얘기네. 잘잘못 따질 이유도 또 있습니까? 주택 여시의 개표. 뭐 이러는 지금 아직 그 뭐 종국별로 다 이제 통합이 지금 논의가 다 안 된 부분도 한 있네 보니까. 네. 예, 예. 그럼 이런 분들은 통합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종목별로? 통합을 안 하면 그냥 개별 개별로 아, 가고 이제 앞으로 지원은 예, 못 받고. 예. 제도권을 못 들어놓으면 얘들이 예산 집행하기가 할 수도 없고 계속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육하는 분들이 남들어 그 고집이 일반인들보다 세 갖고 예.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예. 어디인가 이제 통합해서 지 차에게 인대서 좀 논란이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을 끌어내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뭐 앞에 얘기했듯이 뭐 대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종목별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해요. 네. 자, 그건 나름 특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부드럽게 서로 양보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엘리트 쪽은 좀 얘기를 하지만 생체는 불러놓고 통합하세요 마세요 못 하거든요. 또. 이게 내부적으로 이제 첫 이사회하고 사무국의 통합이 되고 나면 양쪽 회장님을 불러서 유도를 하고 중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현재로는 우리 엘리트 쪽 분들한테만 예. 좀 하여튼 정치랑 잘 하세요. 아니면 회장을 이쪽에 하면 정보를 주준다든지 뭐 최대한 유도를 하고 근데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동아리 활동처럼 개별 행동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뭐 새로 구성을 해서 그 종목은 뭐 도민체제는 뭐 또 해야 되니까 네, 그건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안 되겠나 싶어요. 생체가 원래 도민체제 나갔었나? 생체는 생체 또 생체 도민체제는 따로 있어요. 생체 도민체제 생활 따로 그 도민체제라고 그건 따로 또 있고 그 도민체제는 또 엘리트 도민체제 따로 있고 그런데 원래 그 원래는 장 두 가지 다 하거든. 아직까지는 도에서도 예산도 뭐 장그 이 달라져가 있는 예산으로 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 하는데 맨부터 우리들한테 그걸 아직까지 잘 못했지. 도 그렇고 우리도 실제 뭐 통합이 이런 갑자기 이제 통합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원래 되다 볼게 우리는 이게 리우 올림픽 사실 끝나고 이후에 예. 추진한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군이고 사실은 지금도 이거 뭐 다 이래 뭐 무리가 좀 있습니다. 기득권을 어느 한쪽에 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그것들은 상충되는 게 좀 있어요. 우리도 지금 말 거는 뭐 하지만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그걸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른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을 하면 많이 저쪽고 회의록은 뭔데요? 예? 회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록 회의록은 네. 지금 전부 다 다들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회의는 몇번 해줬죠? 회의 어떤 거 맞는가? 통피 네. 통피 세 번 2월 26일하고 3월 3일, 3월 8일 3차기까지 그게 회의록이 그날 바로 쪽지로 쓰는 거 아니야? 예. 절로 바로 올라가. 쪽지 아니고 그냥 녹취를 이렇게 해놨어. 누가 정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받아가실 거면 정리를 녹취를 당해놔가지고 아, 본래 속기로 막 하는 거야? 그건 의외 같은데 이제 속기로 하는데 지금 전문 인력이 없던 거 아니야? 그렇게 뭐 우리는 예. 간략하게 원래는 요점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죠. 요점은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지금 그럼 2월 16, 저 4월 달에 그 통합 굶시 체육회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 이게 개최했는 건가요? 대의원 총회 간 그게 총회입니다. 그 4월 이제, 4월 달에 했는 게? 이때 이제 최종 그 회의안이 나왔겠네요. 그 안에 이사회를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를 하고 통합 체육 출범식은 이게 네, 요거요. 대의원 총회는 이때 이제 그걸 한 이거를 이제 다른 거는 계속 과정이고 이제 사실 결정되는 대의원 총회에 차 이렇게 휴학한 이게 이제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됐고 네.
회장 선임하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대의원 총회에서는 네. 규약안 의결하고 그치. 회장 선임하고 그럼 참, 어쩌면 네. 제일 마지막 최종이니까 이거 요 회력만 제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용은 하통하네. 이 결론은 이거 규약안 통과시키고 그럼 이때 이제 예. 대의원들하고 요 이사에 참여한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명단이 다 회의록에 보면 그게 다 나오니까 그렇게 그 회의록을 봐야겠잖아요. 그 1, 2, 3, 4번 했는 거 회의록 아니 그 저 지금 4월 달 그 내용은 뭐 사실 뭐 이렇게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이 규약안 그냥 뭐 토론해가 좋다 이래가 저는 일치로 통과시키고 예. 그 다음에 회장 추대하는 문제하고 뭐 그렇게 이제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하는 거 하고 책자는 제가 그 책자를 찾아가지고 책자는 회의 자료 책자를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복사를 하든지 뭐 그거는 뭐 그 진행상 나중에 뭐 문제는 것도 없는데 다른 건 특별하게 없었어요. 내용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록 토대로 보면은 다 이거 같잖아요. 그런 방대한 부분이 전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까 임원 선임이 임원 선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아직 회의를 한 번도 못 했어요. 회장한테 초대 여기 보면 또 정리가 좀 되더라 맨날 걔가 그래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의원 총회에서 임할 수 있도록 된 부분이 이런 수도 여기 보면 총 뭐 우리 이년도 보면 이제 뼈가 많이 보면 이제 이사 90분 이내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가 있습니다. 대가지고 다른 건 전부 과정이고 결정되는 거는 회장 선임 보면 하고 네. 회의가 몇 명 참여했고 누구누구 참여했는지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보통 위임을 바르신 분은 다 위임장 얻고 이렇게 회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날 참석 뭐 하신 분은 그 위임장 보통 주고 이렇게 회의 참석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뭐 다 참석하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오시 참석사분들은 정리를 해놔도 있습니다. 성원이 내가 그랬어요. 성원 내가 네. 성원 됐으니 있는 하고 있을게라. 저는 뭐 회의로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좀 가자. 그거 어차피 사무실 가면 네. 이것도 같이 꺼져.